안녕하세요, 유수매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필을 준비해 주시고 캔버스를 뜯어볼게요. 일단 옆에다 놔두고 일단 연필 스케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겨울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예쁜 장식품을 만드는 가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점점 해보다 보면 쉬워집니다. 자,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놓고 일단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걸 잠깐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눈밭을 그렸고 어느 분들은 생각이 다 그려야 되죠? 잘못했으면 밑에다가 그려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집을 그려야 되죠? 그림 그리는 거 쉽게 보여도 엄청 어렵다. 다 완성하면 쉽게 보이는데 왜 막상 해보면 어렵지?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쉬운 게 없어 다. 공부도. 짠! 그림은 완성했고요. 이제 또 색칠을 하러 가기 전에 우리 친구 집 많이 그렸으니까 여기 이게 묻었으니까 한번 닦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까 만났는데 또들렸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 손 닦으러 갈 때 저도 여기서 손을 닦았거든요. 그때 반에서 먹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시가 맞으면 안 되니까 미리 하고 오는 것도 좋고요. 이번에 색칠은 해보겠습니다. 피부에 안 맞게 조심하고요. 빨강을 짜줍니다. 섞여서 나오지 않게 조심하고요. 그럼 붓을 하나에 빼봅니다. 여기에 살짝살짝만 묻혀주세요. 빨강색을 조금 덜어내고 여기다가
천천히 천천히 삽질을 해줍니다. 삽질은 좀 어려우니까 조심하세요. 빨강색을 물에다가 묻혀주고 찍어줍니다. 그리고 회색, 황토, 황토를 조금 짜줍니다. 하얀색은 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도 낫다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잘못 안 됐어요. 황토는 많이 스티치가 되고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다섯 번 다시 써줄게요. 여기 황토는 약간만 칠해야 되니까요. 여기 조금만 더 펴줄게요. 황토를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알려주면 손이 안 갈라져서 조심하세요. 넓은 면이 조금 어려워요. 똑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게 지붕 가면 되니까 황토는 정원이나 소금에 써주세요. 정원이나 고등어 좋습니다. 근데 황토는 못 쓰실 수 있어요. 고등어 한번 쌀게요. 고등어 약간 많이 칠해줄게요. 얇은 모서로 고등어를 달아놓고 고등어 해주고 고등어 양념을 손으로 얹어줄게요. 엄마입니다. Softly spoken, with no strings tying you to me. I'm happy in your company with no emotion, 'cause my love deserves to be free. I never wanna look at a house in the garden. I never wanna lock you down. I know you're not mine, it's just my turn, but we can still have fun for now.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